북한의 중거리,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음속에 뭐 느린 게 보통 한 4~5배, 그리고 빠른 건뭐 음속에 한 10배 이상 떨어지는데, 거기 그 탄두부에 어디를 가격을 하야 기폭 장치까지 파괴해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,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맞춘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군체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직접 부딪혀서 파괴, 그 전문용어 히트킬, 직격 방식이라고 그러는데, 사드나 패트리어트, 팩스들이나 우리가 개발한 그 천궁 개량형, 이다 그런 방식인데, 그냥 대충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파괴를 한다고 이제 골프 칠때 이게 약간 이것도 서 있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? 당구 치는데도 그거 못 맞는데 마십으로 달리는데 그거를 위치를 지정해서 여기를 타격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원쌤 말씀 과학의 힘이죠. 예, 과학 과학의 기술이. 힘이죠. 근데 또 부연 설명해 주시죠. 사실 이게 탄두가 이제 결국 이제 재돌입을 하는 상황이 사실은 종말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때 엄청나게 공기 마찰로 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가 쉽게 됩니다.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잘 보이지만 탄두가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오고 나면 시속 속도가 초속 7km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기권이 100km로 치면 사선으로 들어와도 도달하는 시간이 한 20, 30초 문은 땅에 내려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여러 층의 방어,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슈퍼맨도 소용없네요. 슈퍼맨도 초속 7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? 슈퍼맨은 그 영화에 따르면 광속으로 나른다고 되어 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슈퍼맨은 가능하네요. 마 100이 넘는 거 아니에요? 네, 광속으로 나름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몇 개도 하겠네요? 네, 뭐 100개에서. 네.